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새벽에도 우리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짐들을 벗겨버리고 복락의 강수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가요?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은혜 받으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반이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 초이성적인 데가 있습니다. 주님은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 법칙이 초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이성적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 옆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좀 더 한번 크게 하세요.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은혜네요. 보니까 한국교회에 갖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갖는 가장 큰 강점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환란밖에 없습니다. 환란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으시든지, 아니면 환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새롭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희 집 사람은 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 사람을 핍박합니다. 뭐라고 핍박을 하느냐면, 가난을 겪지 않는 여자의 교양은 뿌리 없는 꽃과 같다. 그래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은, 여보, 나는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가난하든지 어쨌든 간에 인생은 환란을 겪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의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런데 환란 겪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환란을 겪든지, 아니면 뭐 타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든지,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리 알아서 연단받고 미리 알아서 훈련받아가지고 그 환란을 극복하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자훈련을 한다, 훈련을 한다, 혹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아서 받는 그 축복 때문에 타의에 의한 환란이 없도록 미리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 목회의 중요한 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릇 만들어주실 때 뭘 맡겨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이 고난을 이긴 신앙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어제 말씀했지만 저는 낀 세대 목사인데, 다음 인터넷 세대, 디지털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만 나오면 저들의 삶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인데, 연단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살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산 그 근교에 가면 김해가 있는데, 김해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이름이 뭐냐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평야지대인데 해발 한 7,800 고지가 되니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산이 무척 높다고 무척산 기도원이에요. 아니, 여기 어릴 때 그쪽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알 것입니다. 굉장히 그 기도원이라도 균형 잡힌 기도원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센 그런 균형 잡힌 기도원이었는데요. 제가 17살 때 하여튼 뭐 큰 은혜를 받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여러분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보면 압니다만은 밤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큰 그 반석 위에서 기도하다가 눈을 탁 뜨면 천하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밤새도록 눈 감고 있었다 눈을 뜨니까 환하게 보이겠지. 그래서 제가 집에 내려와서 저희 부친한테, 아버지 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뭐라고 하면, 나도 17살 때 은혜 받았다. 시골에 경북 의성에 그 비봉산이라고 있는데, 그 옛날에 저희 부친 세대에 그 타면 영풍이 불었습니다. 저희 부친 교회가 한 100년 넘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희 부친 또래에서 20여 명의 목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 영적인 바람이 한번 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부친은, 야, 나도 말이야 그 산기도를 하는데, 옛날에 또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산에 보면 꼭 낙낭장성 하나 꼭대기 딱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밤새도록 하면 옆에서 늑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늑대 때문에 겁이 나서라도 하다가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겁이 기도하다 그냥.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독특한 신토불이 영성인 것입니다. 신토불이 영성이에요. 저 미국 가서도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저희 교회 같은 데도 새벽에 그 연말 새벽 봉회 같은 데 보면 티네이저들이 몇백 명씩 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 고난을 이기는 영성을 통하여 저들을 붙잡으셔서 세계교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또 내게 허락하신 찬양을 탁 내 마음속에 확인할 때에 세상에 겁날 것이 없어요. 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저는 교회, 큰 교회 건축을 두 번 정도 해봤는데 뭐 명성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죽은 과거의 이력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갖고 그 당시에 찬양은 수년 전에 불렀던 찬양들 또 제가 가는 것마다 자주 복을 많이 했는데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찬양과 말씀이 내 것으로 내게 확인된 것으로 딱 주어졌을 때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제가 시간이 없지만 쭉쭉쭉 제가 진행해 나가고 또 8장과 5장 사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나눌 테니까 여러분 그 미국 가면요 낚시를 하는데 한국은 대나무 낚시할 때 낚시 바늘이 하나인데요 미국에 가보면 낚시를 하는데 거기는 고기가 미국 고기랑 바보 비슷해가지고 얼마나 잘 걸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낚시 바늘을 한꺼번에 6개 7개를 쭉 달아서 내리는 낚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보면 막 대여섯 마리가 동시에 잡혀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낚시 바늘에 걸릴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붙여져가지고 견고한 진처럼 돼가지고 평생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살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 같이 구절 뒤에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 육신을 통제한다 이 말이죠. 육신이 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상의 구원파 비슷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우습게 알도록 만들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도 인생 성공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최소한 죽으면 미천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구원파 같은 경우를 보내요. 이건 구원파 과거에 뭐 주식회사 세모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단 뭐 구원받으면 기도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전에 보면 뭐 다미선교에 또 다베라 선교에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이 나옵니다. 다베라는 뭐냐면 인생을 다 베린 사람들입니다. 다미니 선교에는 좀 제가 죄송하지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습게 알도록 만들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이단들이 바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의 그 비인격적인 균형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좀 지성적이다, 뭔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구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정말로 은혜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육을 컨트롤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말씀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도배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영, 하나님의 영 이런 내용들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을 좀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 7장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성입니까? 아니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의 안타까운 주님 앞에 대한 외침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건 이미 예수 믿지만 육신의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예수를 믿어도 참 신앙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 한번 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 이런 고민들 다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청년 대학생들 운동하면서 참 말씀 전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있으니까 젊은이로서 육신의 정욕도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용산의 허름한 아파트 서민아파트에서 방 3개를 빌려가지고 청년들하고 저희들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공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떨 때는 얼마나 힘든지 혼자서 방 한 구석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부편 본성들이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바늘을 가지고 허벅지를 막 찌르고 막 그랬습니다. 과부도 아닌데 막 찌르고 막 얼마나 힘이든지. 근데 그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 영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해결하느라고 아주 마음에 짐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예수 믿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짐을 가지고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 해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신앙세계는 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살아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워 나를 건져내라 고통스러운 자들이. 그런 로마서 8장에 영적 승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질문.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게 짐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쭉 암송하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죠. Not guilty. 무죄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요 웬만한 죄 같은 것은 해방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살인죄다 무슨 뭐 큰 간음죄다 뭐 큰 어려운 이런 남들이 볼 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는 부흥사가 와서 혹은 목사가 집회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맨날 다시 갖고 와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피의 효력의 능력은 어떤 죄든지 어떤 죄로부터도 우리라이금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의 분들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적으로 상당히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탁탁 금지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신앙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을 다 못하니까 월요일날 학교 가서 시험을 봐서 시험을 잘못 보면 어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늘 찌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 해방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켜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지킨다 하지만 언젠가는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못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쫓아 향하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하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먼저 성령의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칸마를 해서 칸마. 칸마에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중학교 정도의 국어 실력이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뒤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그런데 5절 앞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뭐하고요?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육신이 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영이 맑을 때 오늘 이것이 평생에 흔들릴 수 없는 딱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관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성령의 사람은 뭐의 주체가 성령이라고요?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날마다 물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세계는 날마다 실패하거나 날마다 피 흘려가지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연속이 신앙세계의 연속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오늘 이 새벽 마찬가지 이런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접붙임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내면의 동기가 성령께 접붙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결과만 보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점검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해가지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만이 신앙세계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